마하바카 제1장 크나큰 다발 첫 번째 송출품 2. 아자빨라 니그로다 이야기. 세존께서는 7일이 지난 후 산매에서 일어나셨다. 보리수 아래에서 나온 세존께서는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로 다가가 그 아래서 가부좌한 자세로 7일 동안 해탈의 지복을 누리셨다. 그때 흥흥 하며 콧소리를 내는 한 브라만이 세존에게 다가왔다. 그는 세존께 가까이 다가와 인사를 나누고 세존과 더불어 안부를 주고받은 뒤 한쪽으로 물러나 섰다. 한쪽 편에선 브라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 곧담하여 브라만이 된다는 것은 실로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브라만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세존께서는 이 의미를 알아차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으셨다.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흥흥하며 콧소리를 내지 않으며 불순함을 제거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며 웨다의 의미를 알고 종교적인 삶을 완성한 사람. 그러한 이야말로 진정한 브라만이요. 브라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네. 마하바카 제1장 크나큰 다발 첫 번째 송출품 3. 무잘린다 이야기. 세존께서는 7일이 지난 후 다시 산매에서 일어나셨다.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나온 세존께서는 무잘린다 나무로 다가가 그 아래에서 가부좌한 자세로 7일 동안 해탈의 지복을 누리셨다. 그런데 마침 그때 때아닌 큰 구름이 일어나 7일 동안 비를 내리고 찬 바람이 부는 흐린 날이 계속되었다. 그러자 용왕 무잘린다가 자신의 궁전에서 나왔다. 차가운 기운이 세존을 해쳐선 안 된다. 뜨거운 열기도 세존을 해쳐선 안 된다. 등에 모기, 바람, 더위, 뱀도 세존을 해쳐선 안 된다. 용왕 무잘린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또아리를 틀어 세존의 몸을 7번 감싸 올리고 머리 위에 크나큰 후드를 펼쳤다. 그렇게 7일이 지난 후 비가 그치고 날씨가 청명해지자 용왕 무잘린다는 또아리를 풀고 세존의 몸에서 물러났다. 그런 다음 자신의 본 모습을 버리고 어린 브라만의 모습을 하고 나서 세존 앞에서 세존을 공경하면서 합장하고 서 있었다. 세존께서는 이 의미를 알아차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으셨다. 가르침을 듣고 보고 만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은두는 행복이라네. 생명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자제하고 세상에서 폭력을 행하지 않는 것. 이 또한 행복이라네. 욕망 속에서 욕망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탐욕을 여의는 행. 이 또한 행복이라네. 하지만 실로 최고의 행복은 나라는 암안심을 파괴하는 것이라네.